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SDI고요. 오늘 주가는 캔들만 보면은 뭐 약간 보합의 형태. 그러니까 시가가 위장이 좋아가지고 조금 떴기 때문에 지금 시가 부근에서 그냥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. 가격 라인은 45만원을 유지해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냥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아래에서 받아먹는 구조입니다. 어쨌거나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물량이 나오긴 하겠죠. 뭐 5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까? 그렇죠? 그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다음 주 초까지는 정리를 대부분 아마 할 거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위에서 받아가지 않고요. 대부분 다 밑에서 좀 받아가려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양매수가 들어오지만 지수는 딱히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결국 이런 데서 나올 그 물량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이런 걸 위로 안 올려주죠. 어차피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두 종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일시적인 그냥 노이즈라고 봅니다. 우리가 늘 뭐 비슷한 관점으로 시장을 보긴 하지만 연말에 만들어지는 이런 그 하락 구간 혹은 지수의 흔들림은 연초를 기점으로 대부분 다 회복이 되긴 하거든요. 이게 미장의 흐름을 이제 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걸 못 따라가는 건 굉장히 좀 아쉽긴 하죠. 아쉽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는 양도세 일정을 고려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다음 주 뭐 폐장일도 껴있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또 크리스마스죠. 그래서 3거래밖에 안 열려가지고 오늘까지는 그 영향이 미리 이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. 그 외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. 나쁜 부분은 없고 그냥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SDI는 어쨌거나 그냥 가격 라인만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.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이때 또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그 배당락을 앞두고 배당락 포지션을 만들어 갈 거라 이제 또 코스피 대형주들이죠. 지주사나 뭐 금융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연말에는 뭐 감안할 건 감안해야죠. 뭐 암만 지금 시장 흐름이 좋고 위장이 막 랠리를 보여주고 해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감안하고 좀 볼 필요가 있다. 지금 캔들은 그냥 버티는 형태라 가지고 키움에 매도가 조금 나와주고 있지만 뭐 크게 막 숫자가 막 크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없죠. 오늘 외국인 기관 잠정치가 그냥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저는 뭐 어떤 색깔이 찍히든 오늘은 숫자가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. 거래량도 지금 2시 반이 지났는데 전날 대비 반밖에 안 나왔죠. 전날도 많은 거래량이 아니에요. 24만 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. 근데 오늘은 더더욱 그냥 움직임을 멈추고 가만히 그냥 파는 것만 받아가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보통 이 정도가 나오면은 양봉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주긴 하거든요. 근데 왜 이런 식이 나오냐면 호가창을 그냥 매수 호가에다가 그냥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찍혀도 지수 자체가 혹은 종목의 주가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. 이 부분만 좀 감안하고 그냥 이번 주 좀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. 어차피 예상했던 부분이고요. 굉장히 재미가 없는 시기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1월부터 탄력을 보여주니까 1월 시장에 누가 치고 나가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1월 초에 주도권을 잡는 그 업종이 아마 한 1, 2주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져갈긴 하거든요. 오늘 그 미장 이제 반도체도 좋았고 뭐 테슬라도 좋았는데 어쨌거나 반도체가 그렇다고 엄청 세지도 않아요. 반도체 종목들이 일부 이제 신규 상장주 걔네들 위주로만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HBM 기존의 메인 종목들 얘네들도 결국 오늘 뭐냐? 그냥 양도세 그거 기준 완화 물량 받아가는 거예요. 뭐 한미반도체 뭐 하나마이크론 뭐 HPSP 그 다음에 이제 뭐 ISC 이런 종목들 다 뻔합니다. 이스페타시스 걔네들도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던 종목이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것들도 비슷할 거고요.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
다만 이제 완성형 배터리 업체들이 인기가 좀 없었다 보니까 올한해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. 다음 주만 좀 우리가 뭐 버틴다 뭐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버티면은 다시 또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연말 시장인데 뭐 그래도 좀 지루하다 뿐이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. 견조하고요.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딱히 뭐 강한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, 그 작년처럼 막 매도 폭탄이 나와가지고 지수가 막 갑자기 꽝꽝 밀리고 이런 것들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연휴죠. 네, 월요일날 크리스마스인데 또 주변 분들하고 즐거운 시간,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또 날씨 추운데 또 주말 일요일인가 그때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좋은 시간 또막 데이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. 뭐 저부터 해야겠지만 네, 저는 집에 혼자 있지 않을까.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또 출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굉장히 슬프죠. 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 무료 종목 신청하셔가지고 지루하신 분들은 저희 종목 같이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장이 좋아가지고 매매할 종목들은 꾸준히 나와요. 그러니까 저희 무료 종목들로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면 알차게 또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